October. Love is in the air. Today, I have the fortunate opportunity of welcoming five beautiful VVVIPs. They've just come back from finishing their fifth mini album. Ladies and gentlemen, please give a warm round of applause for G-IDLE! Please have a seat. Thank you. You girls look amazing. Thank you. Thank you. Please say hello to everybody. 하나, 둘.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와. So girls, you've just wrapped up your world tour. Can you please say hello to your fans throughout the world right now?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 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 미안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아이들 슈아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오기입니다. Beautiful. So, girls, you all have blonde hair. Is this a concept for the new album? 네,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 전체가 다 금발을 했는데 사실 다 조금씩 다른 금발이거든요. 어, 다. 그러게요. 네. 우기는 당근이죠. 당근. orange. 약간 네, 다이아몬드 orange. 약간 당근. 언니는 조금 더 어두운. 어, 조금 더 어둡고 제가 마. 완전 백. 어, 맞아요. 저는 약간 마와 무 약무무 색. Yeah, now that I look at Soyeon, she kind of looks a little bit like Marilyn Monroe. 약간 아, 메릴린 really? 문로 같은 느낌인데 살짝 오마주를 해서 마릴린 문로님의 금발을 조금 오마주하여가지고 이렇게 다 금발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죠? 예쁘지 않나요? 나이스! 감사합니다. So, before we talk about the album, we're going to talk about that soon. But before we talk about that, you just got back from your world tour. So let's talk about that a little bit. How was it? 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아이들의 첫 월드 투어였던 만큼 설레임과 동시에 걱정도 굉장히 많았지만 아, 네. 전 세계 네버랜드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반겨주셔가지고 너무 즐겁고 무사하게 첫 투어를 마친 것 같습니다. 진짜 최고였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Starting from Seoul on June 17th and then finishing in Singapore on October 1st. Wow! You performed in 18 different regions around the world. Incredible! That must have been such a long trip. Can you share with us some memorable moments? 진짜 너무 많은 기억들이 있는데 맞아, 맞아. 정말 저희 막 톰보이 어, 그때 창이 진짜 뭔가 톰보이 뭔가 저희가 한국에만 있을 때는 사랑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해외에서 반응이 이렇게 뜨거울지 몰랐어요. 모든 분들 다 따라 오, 함께 떼창을 해주셔서 저 진짜 그게 너무 기억이 남았어요. 그 노래 전체 다 그냥 따라하면서 다요. 네, 완전 네, 처음부터 다 대처해주셨어요. 와우. 왜냐면 보통 가수들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할 때 네. 그냥 반응 없잖아요. 아. 근데 이렇게 하셨을 때 다 알아들었었어요? 완전. 네. 네. 안 와우. 했을 때도 그냥 따라 배우셨어요. 네. 네버랜드 최고. 최고! 저희보다 와우. 목소리가 컸었어요. 네, 맞아요. 인이어를 이렇게 뚫고 다 들었어요. 저는 또 그거, 민니 언니의 또 고향인 태국에서 맞아요. 저희가 또 공연을 했잖아요. 네,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어요. 가수 하면은 태국에서 꼭 콘서트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어, 꿈이 이루어져서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고 진짜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아, 너무 멋있어요. 아.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해외를 또 오래 나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막 관광도 하고 또 민년이 태국에 갔을 때는 네. 저희 민년이 집에도 갔었어요. 집에 놀러 왔어요. 우리 집으로. 네. 오케이. 그리고 좀 바다도 가봤고 구경도 많이 했고 맛있는 것도 진짜 네, 많이 먹었어요. 진짜 많이 먹었어요. 집밥 먹었어요? 아니면 다른 음식도 먹었어요? 다른 음식도 먹고 네, 다른 음식도 먹고 유명한 음식도 먹고 맛집도, 네, 맛집도 가고 다들 태국 음식 입이 맞았어요? 오, 네. 잘 먹었어요. 우리 너무 좋아해요. 네. 오, 너무 잘 먹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제일 맛있게 먹었던
음식 중에 하버 우기님. 생선. 아, 그 생선 진짜 맛있어. 저는 그 샐러드. 파파야 샐러드? 썸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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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망고밥도 되게 좋아. 망고밥 너무 맛있어요. 망고밥, amazing. I heard that while you're on tour, you girls kind of made a splash with a lot of deals, brand deals, with beauty, from gaming to fashion. I mean, this is big news. Is that kind of an indication that G-IDOL is becoming more and more popular? 네, 사실 일단 너무너무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면서도 사실 저희도 이번 느낀 거는 아직 뭔가 저희 아이들을 모르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더 열심히 하고 싶었고 뭔가 다음에 이번 컴백 통해서 더 아이들을 알리고 싶고 다음에 갈 때는 더 우리 아이들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I'm sure there's a lot of sponsors and huge companies that are watching right now. Yeah. Anyone on your wish list? Any brand or company or item that you would like to be the face of? 저 있어요, 저. Okay, 미연? 저는 소주 광고. 소주! 잘 어울려요. 네. 보고 계신가요? 저희 좀 다 같이 찍고 싶은 거 없나 보? 다 같이 먹는 거. 치킨! 저희 다 같이. 다 같이 먹는 거. 치킨? 내가 봤을 때 이 금발 머리랑 망고 광고 진짜 얼굴하던데? 딱 봤을 때 망고 주스 아니면 망고 맥주 이런 오케이 망고 랭거 망고 맥주 맥주 아니면 샴푸 샴푸 염색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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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염색약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려요 혹시 슈아 씨 하고 싶은 거 있나요? 주시 아 주시 저 주시 많이 좋아해서 주시 찍었으면 좋겠어요 주시 좋아요 주시 나이스 오케이 So during that time, you've been on tour, you've been busy promoting Tomboy, and during this entire time, you somehow still managed to make a mini album. That's incredible. Can you tell us a little bit about the process? 사실 이번에는 저희가 투어를 가기 전부터 또 앨범을 다 만들고 갔거든요. 녹음도 다 끝내놓고, 이제 곡 쓰고 녹음 끝내놓고, 자켓도 다 찍고. 네. 그러고서 이제 투어를 했는데 저희가 또 하고 싶은 얘기가 근데 명확하게 있어가지고 톰보이 끝나고 되게 빠르게 준비를 했는데도 순조롭게 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재밌었어요. So while you were making the new album, I'm sure there was a lot of pressure given the success of Tomboy. So did you have any expectations or any concerns with this new album? 사실 정말 부담은 늘 네, 되는 네, 거고 네, 부담이 있어야 또 열심히 해서 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된 거잖아요. 네, 되게 기분 좋은 부담으로 또 열심히 만들었고요. 그래도 어떤 부담 때문에 다음에 더 얼마나 잘 될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이번에 어떤 얘기를 할까, 우리가 어떤 거를 하면 재밌을까라는 생각에 좀 더 집중해서 작업했던 것 같아요, 항상. I'm sure Everybody wants to talk about now the new album, I Love. And everybody's curious, what's the direction you wanted to take this album in? Can you explain a little bit about that? 네, 이번 앨범 I Love는요, 정말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앨범인 것 같아요. 정말 여러 가지의 사랑이 담겨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감정이 되게 담겨 있는 앨범인데, 그렇게 해서 진짜 사랑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그리려고 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마지막에 찾은 진짜 사랑은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나의 본 모습으로 사랑을 받는 것, 네, 이게 저희의 결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1번 트랙이 바로 Nude라는 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Usually in English, we need to have an object after I love. So is there a reason? Did you do that on purpose? 아, 이번 앨범은 그 제목처럼 오직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앨범인데요.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은 사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을 모든 사랑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목적어를 안 썼고요. 그리고 이 목적어는 이 앨범을 사서 들으시는 분들이 각자 넣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꿈일 수도 있고 네, 친구, 뭐 친구. 취미 어떤 거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So, your album, it looks like it has six different tracks, but they're not
numbered in sequence. It's actually going backwards from 6 to 1. Is there a reason behind this? 네, 사실 배치가 저희가 6번부터 되진 않았고요. 이제 6번부터 스토리를 이어봤어요. 6번이 제일 처음에 사랑을 했을 때 모습이라면 이제 이런 6번, 5번, 4번, 3번, 2번의 사랑과 과정, 사랑의 과정을 겪으면서 1번의 내가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팬분들께서 들어줬으면 좋겠어가지고 네 그렇게 아 6번부터 들어보시면 어떨까요?라고 이제 네 얘기를 해봤습니다. Okay. So girls, looking at the B-sides, I see that Mini and Ugi, you contributed a lot from 6 tracks. Soyeon, Mini, and Ugi have each participated in 2 songs. How do you feel about that? 네, 저 일단은 사실 데뷔 앨범 빼고 저희가 두 번째 디싱부터 지금까지 모든 앨범 저희가 전원 전곡 그 자작곡으로 계속 하고 있었어요. 뭔가 사실 막 딱 이렇게 하고 싶은 이유가 뭔가 진짜 저희만의 앨범이니까 하고 싶은 장르와 장르 그리고 하고 싶은 말 담기고 싶어서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에 뭔가 앨범에 뭐 우기로서 하고 싶은 말 아이들 멤버로서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거 저는 되게 행복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랑 이런 내용을 팬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거 저는 되게 행복하고 되게 너무너무 좋은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미니언 늘 해왔던 것처럼 정말 열심히 노래 작업하면서 이제 네버랜드 여러분한테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늘 사랑해주신 만큼 저도 이번 앨범 정말 열심히 힘 다 쓰고 열심히 준비한 앨범이니까 네버랜드 많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많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비슷한데 항상 저희 팀은 이제 저희 다섯 명이 다 같이 이렇게 컨셉을 잡고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한다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거를 이제 팬분들께서 좋아해 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저희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그거를 또 느끼면서 이번에도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Now I have a question for you girls. Between Soyeon, Mini, and Ugi, who is the strictest producer? 언니부터. 다 스타일이 좀 다르죠? 네, 세 명 스타일이 다 너무 달라가지고 이거를 그럼 한 명 한 명씩 좀 한 명 한 명씩 하자면 일단은 첫 번째로 민니는 굉장히 좀 자유롭게 해주는 편이에요. 맞아 맞아 인정.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 너 스타일대로 불러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자유롭게 열어두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편이고 소연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원하는 그런 그 느낌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같이 그걸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확실한 디렉션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편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좀 완전 반대되는 그러네, 느낌인 거고 그리고 우기 우기 씨도 원하는 느낌이 있으신데 이제 이 설명을 해줄 때 굉장히 이렇게 샤 이렇게 불러봐 확 이렇게 불러봐 맞아 맞아 이게 뭔데? 이게 뭔데? 0.1초만 딜을 해봐 약간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뭔가 이제 조금 추상적인 표현을 많이 쓰니까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엄청 무섭고 그런 프로듀스는 아니지만 이제 녹음할 때 살짝 어렵다 이런 네, 이 안은 있어요. 더 디테일한 거야 디테일한 거. 디테일한데 그거를 이제 서로 이게 아는 과정이 좀 길다 네. 그런 게 있고요. 어때요? 여기 인정하세요? 인정 못합니다. 인정 어떠십니까? 아니 이거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참고로 우기 씨는 칭찬도 굉장히 잘해주거든요. 아하. 하면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칭찬 받을 때 뭔가 느낌이 뿌듯하죠. 뭔가 희열이 있어요. 맞아.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뜻이에요, 우기 씨. 네네네네 고맙습니다. 혹시 슈아 씨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저도 똑같아요. 오, 그렇지. 우기가 제일 무서워. 무섭지 않아. 근데 엄격해. 그냥 나 엄격해. 근데 이거 인정. 나 원할 때 내가 어려웠어. 원하는 느낌 안 나올 때까지 절대 못 나오게 해요. 아 그거 그거 좋을 수도 있잖아. 다 네. 그래. 약간 그 고집 센 거. 무서워. 열려두고 일단 해봐. 근데
해보다가 아닌 것 같으면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그러면 슈아 씨 약간 힘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때는 어떻게 극복하세요? 어떻게 녹음할 때요? 네, 뭐 녹음 그리고 연습할 때 네. 그런 약간 힘든 시간 어떻게? 저는 일단 성선이한테 찾아서 좀 애교 좀 뿌리고 성선이한테요? 네, 선생님 예뻐 많이 예뻐해 주셔서. 응원하니까 응원을 좀 받는구나. 아, 힘은 주변에서, 생겨요. 주변에서 네. 응원을 좀 받고. 왜 나한테도 와서 물어보지? 일단은 다른 사람 그냥 옆에 사람 낑낑 대고 하고 응원 받으면은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렇죠. 그리고 서연하고 미니 프로듀서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니 언니는 딱 미니 언니 말처럼 자유로워요. 네. 그리고 진짜 많이 하고 그냥 편해요. 네. 서연이 여기까지입니다. 점점점점점. 아니 서연이는 좋아. 서연이도 저한테 칭찬 많이 해요. 근데 발음은 제가 사실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그때 좀 힘들어요. 발음? 발음 때문에? 발음, 저 네. 발음 어렵죠. 아 그래요? 네. 뭐 무슨 사투리 쓰시는 건가요? 억양. 아 억양. 왜? 되게 엄격해요. 발음. 네. 언니가 발음 엄청 중요하니까. 아. 네. 근데 사실 그게 꼭 이제 한국어 발음이 무조건 좋아야 돼보다 뭔가 그거를 전달할 때 감정이 느껴지는 발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받으려고 되게 오래 받는 것 같아요. 네. 신기해요. So what should we, let's hear actually from the songwriters and what you have to say about B-sides. Please go ahead and introduce them starting with Ugi. 일단 저희 여섯 번째 트랙 Dark X-File. 사실 저희 이번에 거꾸로 들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그게 어떠냐면 이번 트랙 다크는 정말 사랑에 취해 있고 그런 상태에 대해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뭔가 이거 이렇게 해도 될까? 이런 감정을 제일 들었을 때 그런 표현하는 곡이었으니까 이거는 다크라는 사람이고 근데 이 곡을 자체가 좀 어둡고 왜냐면 그 모습을 내가 좋아하는 걸 자체 모를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일단 그냥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 사랑에 빠져있는 느낌이 표현하는 곡이고 리세라는 곡은 정말 이 노래는 가사 굉장히 구체적이고 있고 야, 이 노래가 가사가 소연이가 써줬어요. 오. 소연이가 좀 얘기해 줄래요? 그 가사가 저는 되게 잘 썼다고 생각해요. 또 멜로디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럼 네, 가사 얘기 먼저 얘기해 주세요. 멜로디요. 네. 그 사실은 이 멜로디가 생각보다 밝아요. 밝은데 근데 가사와 저 되게 반전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 사랑을 뭔가 하고 있는 거를 생각했을 때 나 행복할까? 행복하나? 이런 생각 듣는데 근데 가사는 완전 반대 내용인 거죠. 나는 뭔가 내가 행복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나는 상처받고 있다. 그리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있는 거를 이제 깨달았거나 이런 생각을 드는 거죠. 이 노래에 통해서. 그래서 이제 소연 씨 가사에 대해 한번 얘기해주세요. 네. 다크는 이제 사랑의 정말 본질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뭔가 정말 사랑이라는 게 되게 가장 강한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떠한 이성도 이길 수 없는 그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사랑 정말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 되게 좀 담은 그걸 좀 다크하게 쓴 이제 그런 곡이고요. 리셋이라는 곡은 정말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노력으로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떠한 물질적인 거든 뭐 꿈이든 이런 거는 정말 노력을 하면 가질 수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감정이라는 거는 노력을 해도 가질 수 없는 것 중에 정말 유일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리셋이라는 노래를 쓰게 되는데 들어보시면은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뭔가 거를 약간 담았어요. 많은 네. 뭔가 그 감정이 그냥 있어요.
그래서 이겨내는 것도 자체가 그것도 노력해도 맞아요. 어려운 거죠. 네. 되게 네. 기쁜 의미네요. 내가 이 사람이 날 사랑해줬으면 한다 해서 무조건 사랑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Fascinating stuff. Amazing. Minnie, can you explain a little bit your thought process behind your songs? 네, 다섯 번째 트랙 조각품은요. 상대방을 너무 사랑해서 상대방한테 다 맞춰주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곡인데요.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의 조각품이 되더라도 너를 잃는 것보다 나를 잃는 게 더 낫다. 그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좀 마음 아프지만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유니크한 곡이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트랙 체인지는 제목처럼 시간이 지나 사람이 달라져 있는 그런 모습이 화려해 보이지만 완벽해 보이지만 사실 그 속 마음은 어떤지 알 수 없죠. 알 수는 없죠. 이 노래를 들으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어허, 오케이. 조각품이랑 체인지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자면 이 조각품이란 곡에 대해 비하인드는 처음에 이 조각품이란 곡이 왔을 때는 나는 너에게 조각품이 되지 않을 거야. 맞아. 라는 가사로 왔었어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사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가지고 저는 좀 뭔가 저희 앨범에 그냥 조각품이 되는 사랑의 얘기가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랑이라는 게 꼭 정말 내가 나는 무조건 나이고 나일 거야 나로 사랑받을 거야 라고 하더라도 되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조각품 같은 일도 겪어야 뭔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가사를 저희가 완전 뒤집었어요. 네. 완벽하게. 깎여도 네. 금이 가도 그런 표현을 정말 좋았어요. 네. 제가 깎이고 깎이다 금이 가고 뭐 그깟해야 널 사랑해봤자 내가 부서지기밖에 더 하겠어. 근데 너를 잃는 것보다 나를 잃는 게 더 힘들어. 이런 딱 내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중요하죠. 네. 정말 나쁜 사랑이죠. 이렇게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체인지는 가사가 대부분 영어가 맞아요. 영어 부분이 많아요. 영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해외에 계신 우리 팬분들도 좀 더 쉽게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h, nice. 네. Very cool. 체인지는 그리고 저희의 뭔가 사랑 중에 정말 사랑을 대놓고 많이 받아 보이는 사람의 이 사람이라도 꼭 행복하진 않다. 내가 원하는 사랑을 사실 해야 할 때 되게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뭐 연예인이 정말 화려하고 사랑을 많이 받는다 해서 이게 이 사람이 행복할 거다라는 좀 그런 거를 깨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네, 되게 여러 가지 면. So, what about from Soyeon? Any words about the production process of these songs? 일단은 그러면은 수록곡 중에 한 곡 제가 쓴 러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러브도 사실 아예 다른 가사였는데 이번 앨범에 들어오면서 가사를 전체를 다 바꿨거든요. 그 이유가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된 딱 그 시점의 이야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 러브는 나는 이제 되게 멋진 애인이 생겼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이젠 이 애인은 나한테 절대 이제 상처를 주지 않을 거고 나는 이 사랑을 할 때 절대 상처받지 않을 것 같아. 그 사람은 바로 나야. 난 나를 사랑하게 됐어.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앨범에 되게 필요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딱 하고 싶었던 이야기. 나는 나를 제일 사랑하게 됐다. 그리고 이 사랑이 제일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곡을 넣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저부터 시작해야 된다. 네. Yeah, yeah. 나를 사랑해야 모두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And last but not least, what kind of a song is the last track, Nude? Can you explain that a little bit? 타이틀곡 누드는 이제 꾸며지지 않은 나 그대로의 당당한 모습을 누드라는 단어에 이제 빗대어서 표현한 거예요. 정말 누드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외설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뭐 왜 누드가 뭐야? 누드 너무 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누드라는 말 딱 생각했을 때
벗겨진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의 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생얼. 네. 네, 그런 거죠. 사실 생얼이 화장한 모습이 제가 진짜가 아니라 이 생얼이 진짜잖아요. 화장 지운 모습이다 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얼굴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누드가 되게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정말 나의 진짜 모습을 입은 나? 그게 누드였던 것 같아요. Okay, and all five of you are going blonde. Is this like as a paradox for nude? 네, 맞아요. 저희가 좀 시대적으로는 이제 마릴린 몬로가 이제 한창 활동을 했을 때 당시에를 생각했을 때 되게 금발의 미녀 뭔가 그런 백치미. 네 백치미나 또 막 섹스 심볼로 좀 소비가 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요. 사실 시대별로 다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뭐 내가 뭐 명품 가방을 이렇게 들고 다녀 그러면은 아 저 사람은 어떠어떠한 사람일 것 같아. 뭐 어떻게 생겼어. 그럼 아, 이 사람은 어떠어떠한 사람일 것 같아. 라는 이 겉모습에 대한 시선에 대한 편견이 시대별로 사실 다 있는 것 같거든요. 뭔가 되게 착하게 생겼어. 뭐 그러면 착할 거고 나쁘게 생겼어. 아, 저 사람 성격 안 좋을 것 같아. 라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는 좀 시대적으로 이제 마릴린 몬로가 활동했던 그 시대를 좀 선택을 해가지고 다 같이 이제 금발로 한 것 같아요. 네, 실제로는 되게 똑똑하고 책도 좋아하고 뭔가 철학책 좋아하고 이런 맞아요. 인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소윤 씨 혹시 그 영화 보셨어요? 블론드. 예. Yeah. 아, 근데 저는 되게 그거 아,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블론드는 사실 보고 조금 마릴린 몬로의 좀 뭔가 루머나 좀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에 대해 되게 많이 다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저희가 마릴린 몬로 그 시대 했을 때 저희가 예상하던 마릴린 몬로에 되게 많이 다뤄졌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좀 그런 면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겉모습과 이 사람의 이미지를 보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면에 대해 다루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또 저희를 보고 이러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저희가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마릴린 몬로도 그러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좀 보여드리려고 했었고 저희가 금발을 하고 조금 당당한 모습을 더 보여주자라는 의미가 있어서 저희가 다 이렇게 다 같이 금발로 했습니다. 네. 오케이. 혹시 슈아 씨 약간 그런 비슷한 오해 당한 적이 있어요? 뭐 사람들이 슈아 볼 때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슈아가 난 이런 사람이다 그러고 있어. 있죠. 저는 저를 보면은 처음에 아기 같고 성숙하지 않다 이렇게. 네, 좀 장난 많이 있으니까 좀 많이 그냥 아기로 보여. 근데 아니에요. 오케이. 미연 씨 궁금해요. 미연 씨는 그런. 시연이. 약간 봤을 때 뭔가 완전 폐우 얼굴이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성격은 얼굴값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조금 뒤에 더 다른 성격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첫인상으로는 뭐 사람마다 너무 다 다르지만 좀 뭐 차갑다거나 아니면은 되게 엄청 얌전할 거다 말도 별로 없을 거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말도 많고 말이 너무 많다고? 어쨌든 그러니까 보여지는 이미지랑은 다르다는 얘기를 항상 그 뒤에 들었어가지고 그냥 그건 저는 뭐 나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었고 그냥 처음에 보여지는 이미지랑 다른 게 반전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그 편견은 대부분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 고정관념이 네. 맞지 않다. 맞아요. 맞아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는 판단할 수가 없다. 맞아요. So, the more I get to interact and hear your stories, girls, the more I'm becoming a fan. This is incredible. So, girls, tell us a little bit more about the video and the process of making it. 네, 이번 누드 뮤직비디오는 무대 위에서 대중들이 원하는 내가 아닌 모습을 보이는 쇼걸의 양면성을 표현해봤습니다. 아~ 네, 뮤지컬이나 오디션 같은 스타일로 만들어왔는데 미술관에서 경매하는 모습과
현대적으로 스마트폰으로 쉽게 달 수 있는 그런 댓글이잖아요. 아하. 그런 것도 뭔가 우리를 보고 편견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 가지 표현해 봤습니다. 와우.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 뮤직비디오니까 굉장히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hua, what about you? Can you explain a little bit more about the music video and what we should look at? Okay. 네,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중간중간에 매력적인 애니메이션 들어가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Oh, nice. Now, I imagine if you had to transform into showgirls, you had to do a lot of acting in order to show off sexiness. So, before we watch the video, tell us, who should we focus on when we watch the music video? 다 자기 뽑는 거 아니야? 자, 미. 사실 저희가 이번 뮤직 특별하게 다섯 개의 캐릭터보다는 저희가 다 하나의 캐릭터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쇼걸의 on stage, on stage, backstage 이런 거 표현하는 건데 모든 사람 맡은 그 과정이 다 달라요. 오케이. 그래서 제 각자 연기 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우기 캐릭터 어떤 캐릭터였어요? 저는 정말 제가 특별하게 이번 뮤직비디오 진짜 말년으로 똑같이 분장했어요, 제가. 오케이. 그 똑같은 그 white dress, 그 curly hair 이렇게 했거든요. 저 그 하면서 진짜 뭔가 진짜 내가 진짜 무비사 된 느낌이었어요. 제가 뭔가 되게 그도 재밌었고. 그러면 Marilyn Monroe의 특징, 그런 Marilyn Monroe 따라하려면 특징이 뭐였다고 생각해? 에요? 사실 당연히 메르몰로 제일 유명한 그 포즈 있잖아요. 그 치마 날리면서 이렇게 가리는 거. 근데 사실은 그거보단 저는 뭔가 제가 보는 화면보다 더 당당했던 것 같아요. 그 역할을 하면서. 뭔가 나는 사람들 날 원하는 뭔가 좀 섹시했으면 좋겠다. 이게보다는 생각보다 저는 그 웨트 드레스 입으면서도 되게 당당했어요. 뭔가 나는 그냥 그 자체다. 나는 그냥 그 시대에 뭔가 나 그 대표 자체야. 그 무비스타 자체다. 이런 포즈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씩씩? 조금 씩씩? Kind of? Yeah. 오케이. 저도. 네네네네. 저는 제 그 첫 파트 부분은 마릴린 먼로님의 굉장히 유명한 장면 중 하나가 이제 핑크 드레스 입고 Diamonds are the girl's best friend. Yeah. 저는 그거 지금 어떻게 보면 완전 활발하게 입으셨는데 제가 정말 그 영상을 정말 많이 봤고 그 표정 연기나 제스처 그런 것도 연구 진짜 많이 해봤어요. 왜냐면 제가 뭔가 되게 새로운 스타일이라 저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맞아. 정말 좀 시도를 해봤어요. 네, 연구도 많이 하고 뭔가 좀 마릴린 먼로의 특징이나 그런 걸 좀 따라 조금 제 스타일로 따라 해봤습니다. 네. 그렇죠. 진짜 완전 여성스럽고 완전 유혹하면서 완전 yeah, 그거 yeah. 진짜. 근데 저 되게 좋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고 되게 좋아하는 장면인데 사실 이 장면을 되게 많은 아티스트 분들께서 이제 많이 따라 했었거든요. 근데 마돈나 님이 했을 때도 그렇고 저희가 했을 때도 그렇고 이게 점점 뭔가 더 당당해지는 이 같은 그림이고 같은 뭔가 비슷한 이미지지만 되게 점점 뭔가 당당함을 표현하는 그림이 나온다는 게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게요. 그 장면 꼭 넣어보고 싶었어요. 네. 미연 씨의 캐릭터 궁금해요. 어떤 캐릭터였을까? 저의 캐릭터는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여배우였는데 뭔가 상대하기 싫어하는 그런 느낌의 컨셉으로 촬영을 했었는데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근데 어려웠을 텐데 네. 연기 워낙 좋아하시니까 네 연기를 근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굉장히 새로운 컨셉이고 그런 현장이어가지고 재밌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예쁘게 나와서 마음에 빼주세요. 나이스 자랑해야죠. 마음에 나왔어요. 아 그래요? 기대됩니다. So Shua, what about your character? Was there anything difficult when you were doing the music video? 없어요. 오! 있나요? 네. 없어요. 없었어요. 어떤 캐릭터였어요? 슈아 캐릭터는? 일단은 두 개 있는 것 같아요. 여배우랑 그 작품. 그 작품 맞죠? 작품. 미술 작품. 쇼걸? 쇼걸 뭐 예술 작품. 예술 작품. 네. 아 예술 작품. 네. 그냥 그 자체. 조각?
네, 아, 저가. 저가. 네, 저가. Yes. 네. Yes. 그거는 연기하는 것 같았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슈아 봤을 때 연기 잘해요? 잘 못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아직 연기 한 제대로 한 적이 없어서 아직 모릅니다. 어. 아. 이번 잘했어요. 너무 잘 어울리고 진짜 여배우 너무 잘했어요. 그래요? 네. 너무 기대돼요. 좋아요. 서현 씨 어떤 캐릭터였어요? 저는 아 그거 미술관. 경매. 네, 저 완전 경매를 당하고 있는 그 조각품. 네, 그 조각품을 연기했는데. 종각 연기 어려웠나 그냥? 네, 아니 진짜 어려웠어요. 왜 의상이 엄청 무거웠어요. 20kg라며요? 네, 20kg에서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어야 돼서 제가 못 움직여서 혼자서 작품을 입었죠. 네, 그거 심지어 작품이거든요. 그 작품을 입고 작품이 되고 많은 분들에게 이제 막 평가를 받고 했어요. 네. 오 와우, 힘들겠다. 네, 재밌었어요. 네, 뭔가 재밌었어요. 너무 멋있게 나와. 네, 멋있었어요. 기대됩니다. 그러면. 확인해 볼까요? 네. 네. Ladies and gentlemen, let's watch Nude. Beautiful, incredible. So we just got to watch the music video of Nude, and honestly, I gotta say, I felt like I was watching a musical. Incredible work, girls. Very, very beautiful. It was fantastic. So I know, of course, that the G-Idol's music never disappoints, but I bet your music will receive huge love, and it's gonna make big waves throughout the world. I really, truly believe it, and I can't wait. Now, how do you feel after watching this music video in its completion? What do you think?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세트랑 멤버 연기를 다 잘하니까 많이 많이 예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아요, 좋아요. 유지 씨?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뮤직비디오 정말 너무 작품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짧은 3분? 한 4분, 4분도 안 되는 영상이지만 근데 안에 담은 내용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그런 걸 다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다 체크, 캐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깨달을 거예요. 와, 이런 의미였구나. 되게 멋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초 한 초 다 아끼지 말고, 아끼지 말고 다 놓치지 마시고 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미영 씨? 진짜 누드라는 이 멋진 곡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을 했거든요. 진짜 아까 말했듯이 헤메스, 뭐 저희 스태프분들 그리고 이 감독님 모든 분들이 다 엄청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었으니까 정말 한 장면도 놓치지 말고 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너무 잘 나와서 일단 너무 마음에 들고요. 정말 이 뮤직비디오를 저희가 정말 몇 개월 전? 3, 4개월 전부터 사실 소통을 했었거든요. 이 뮤직비디오를 만들기 위해 정말 영화 한 편을 제작하듯이 만들었는데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잘 누드란 곡을 너무 잘 표현해준 영상인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엔미니. 네. 또 누드 뮤직비디오 통해서 아이들의 새로운 모습을 네.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진짜로 저도 이 뮤직비디오 보면서 계속 감탄했어요. 와, 아이들 정말 예쁘다. 그리고 되게 그쵸? 되게 화려하게 꾸며봤는데 우리의 새로운 모습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멋진 뮤직비디오니까요. 많이 많이 봐주세요. 와, 진짜 이거 뮤직비디오보다는 진짜 뮤지컬이었어요. 네. I'm sure while you were filming it, I mean, this looked like a serious production. So tell me a little bit about the process while filming it. Did you have any obstacles, any difficulties while doing it? 아, 춤추는 거 장면 있는데 그 뒤에서 불 나는 거 있어요. 터지고 진짜 불이 있어요. Fire. 아, CG 아니에요. CG 아니에요. 진짜 불. 진짜 탔어요. 진짜 불? 네. 터졌어요. 네. 위험했을 텐데. 그래서 네. 춤추면서 진짜 뜨거웠어요.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터지고. 네. 와우. 진짜 피아노를 한 대를 저에게 태웠어요. 네, 피아노를 태웠어요. 맞아요. 투자 많이 했으면 이번에도. 네. 보니까 머리 자체가 불 돼버렸는데. 진짜. 오, 나이스 워크. 아, 제가 그때 핑크 드레스 입고 엄청 큰 리본이 달려있는데 그거 춤추면서 진짜 굉장히 조금 불편했거든요. 아. 근데 그 리본이 정말 너무 귀여워서 그거 좀 봐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봐주셨어요. 그 원래 마릴린 먼로의 핑크 드레스도 예뻤지만 뭔가 우리의 새로운 스타일로 그 입어봤어요. 조금 뭔가 새로운 좀 현대적인 버전으로 입어봤어요. 그리고 리본 여러분, 리본 네. 잘 확인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제가 그 외국인 남성 댄서분들이랑 같이 촬영해봤는데 진짜 정말 너무 재밌게 해주셨어요. 정말 편하게 저희가 그 현장에서 처음으로 맞춰봤거든요. 그래요? 네, 그 전에 그때? 네, 그때. 와우. 근데 엄청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굉장히 한국말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네, 진짜 재밌게 촬영했어요. 저 그 멋있는 그 약간 쇼처럼 뭐 런웨이처럼 거는 건데 그게 되게 멋있게 나왔는데 근데 사실은 저는 러닝머신 위에서 걷고 있었어요. 진짜? 몰랐지? 그거 심지어 그게 되게 웃긴 게 그 러닝머신과 그게 손잡이 없어요. 그래서 걷는데 그 작업이 빨라지고 느려지지가 생각했는데 근데 그 러닝머신과 왼쪽 조금 그러니까 가운데 조금만 왼쪽 가면은 느려져요. 오른쪽 조금만 가면은 빨라지. 그래서 내가 굉장히 밸런스가 안 좋구나 느꼈어요. 그래서 엉뚱한 빨라지고 뭐 느려져다가 진짜 되게 재밌었어요. 미연?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자분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사실은 저희는 항상 되게 밝고 즐거운 자리에서 그런 그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뭔가 싫어하는 척을 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아~ 네. 항상 이렇게 밝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하는데 이제 막, 아, 막 싫고 막 귀찮고 약간 이런 액션을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맞아요, 맞아요. Tomboy received a lot of attention because of the choreography. It was easy to follow along and very fun, very animated. So I wonder, for Nude, tell us a little bit about the choreography for Nude and, you know, what should we look out for? How can we do it for the audiences that are at home? 저희가 한 세 가지 포인트를 설명드리고 싶은데 네. 하나씩 해볼까요? 네. 네. 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서서 보여드려야 되나? 서서 보여드릴까요? 네. 그럼 둘, 세면 해. 세면 해. 네. 5, 6, 7, 8. 예, 3명. 오. 첫 번째고요. 오케이. 네, 이게 이제 어려우시다. 그럼 다음 걸 따라해 주시면 돼요. 네. 5, 6, 7, 8. 따따라따라. 네. 오케이. 이게 치마춤. 네, 치마춤 있고요. 그리고 이거 해볼까요? 춤이 있습니다. 또. 아직 사실 이름이 없어요. 근데 okay. 이제. 춤이 있어요. 귀엽다. 5, 6, 7. 잘한다. 설명 좀 다르시네요. 네. 아, 진짜 귀여워요. 네, 이거 많이 따라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럼 제가 해볼까요? 네. 뭐 할까요? 따따라따라도 좋고. 5, 6, 7, 8. 와! Not bad, right? Not bad. 그리고 아, 이거 어려운데? 치마를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따따라따라. 와! 너무 잘하시는데요? 잘하죠? 오케이. 저 치마춤이 굉장히 괜찮네. 이거 너무 어려워요. I'm sure this is gonna go viral. Those little dances are easy and, you know, fun to follow along, so I'm sure it's going to be a hit. Let's get a little bit more serious and talk about our goals for this album. And tell us a little bit what you expect and what are your ambitions for this album? 저희 사실은 항상 앨범이나 노래 낼 때마다 사실 뭐 딱히 정확한 그런 목표가 없고요. 사실 저희 항상 아이들 음악하는 이유가 뭔가 저희가 하고 싶은 말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하고 싶은 음악 하자라는 목표 항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특별한 이번 I Love 앨범은 정말 사랑에 대해 너무 많은 내용을 그리고 공감될 수 있는 그런 내용 많이 담겼기 때문에 진짜 이 앨범 제대로 공감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나를 사랑하는 누드 그거 진짜 제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 거 목표인 것 같아요. 중요한 메시지네. 저는 목표 그러면 저희 응원 차트 1위. 아, 네, 1위 했으면 좋겠고 또 있어요? 1위 어디? 또 목표죠, 이거는. 네. 1위 빌보드 어디? 아, 왜 not? 크게 가져야 돼. 네, 크게 가져야 돼. 안 돼. 빌보드 1위. 1위 가지요. 1위면 좋잖아. 일단 그 다 주면 나오면 생각하고. 왜냐면 제가 1위. 빌보드 1위 공약을 했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약속은 지켜야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빡빡 하겠대요. 미쳐가지고. 알아요. 알아요. 기대돼요. 다 찍어봐. 내긴 당근. 내긴 당근 돼버릴 거예요. 아, 진짜? 내긴 당근. 지켜주세요, 지금. 네. 근데 뭐 하면 좋죠. 네. 한번 가보자, 그러면. 네. 오케이. 2위, 네. 1위 하면 뭐 해야지. 근데 그리고 목표, 그 미연 씨. 목표 있으신가요? 일단 누드도 그렇지만 이번 앨범 자체가 진짜 사랑에 대해 배워가는 과정을 다 담았잖아요. 그래서 mm-hmm. 많은 분들이 듣고 정말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도 이 앨범으로 또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또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사실은 이런 앨범과 곡은 같이 즐겨야 더 진짜? 행복이 배가 되고 그러거든요. 좋은 성적을 받는다면 그것도 행복할 것 같고요. 네. Okay. 말씀하셨으니까 좋아요. 네. 네, 저희 이번의 목표는 많은 분들이 우리 I Love 앨범을 노래 듣고 공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타이틀부터 수록곡까지 다 들으시면서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당당해지고 왜냐?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기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어, 나이스. 맞아. 나이스, very nice. 어, 할게요. 네. 뭐가 딱 생각났냐면 뭔가 저희 톰보이 했잖아요. 톰보이 하고 이제 누드까지 나오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 올해는 정말 올해 음악계는 아이들의 해였다. 톰보이부터 누드까지 대박이었다. 아이들, 아, 톰보이 신드롬이 아니라 올해는 정말 아이들 신드롬이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와, 멋있어요. 꼭 이러지. 이러지. 아니, 말하면 이러지. So, ladies and gentlemen, at 6 p.m. this evening, you'll be able to see G-IDLE's new track being released. And don't forget to listen, subscribe, and leave your comments. That way, the promises can be fulfilled. And they can go to Greece. And lastly, with this album, what is certain, what kind of compliments, what kind of comments would you like to hear from your audience? 역시 아이들이다. 오! 오! 왜? 통했어? Oh my god. 아, 역시. 역시, 역시 아이들이다. 역시 아이들이다. 아이들이도 아이들이 했다. 아이들은 하나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밖에 없다. 아이들밖에 없다. 아이들은 진짜 아이들이다. 아이들이다. 네. 네. 역시 아이들이다. 역시 아이들이다. 역시 아이들이다. 네. 좋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Okay, girls, it's been wonderful spending time with you, getting to learn about the new album, the music video. Thank you so much. How about you tell us a little bit about your experience today, one by one? 소감 부탁할게요. 네, 오늘 정말 편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다섯 번째 미니 앨범 I Love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이번 활동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네버랜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정말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네버랜드의 반응이 어떨지 정말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저희도 네버랜드 너무너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너무너무 즐겁고요. 감사드리고요. 진짜 열심히 준비한 앨범이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도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엄청 설레이면서 기다렸거든요. 이제 오늘 이 시간을 시작으로 이 누드가 공개가 될 거고 함께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열심히 달려봅시다. 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사랑해요. 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친절하니까 기분 좋았어요. 이번 활동 시작하니까 많이 많이 예뻐해 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할 테니까 꼭 노래, 그 안무 챌린지까지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저도 진짜 이번에 진짜 열심히 준비한 앨범이니까 우리 네버보도 그렇고 대중분들도 다 좋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방금 말한 목표들이 다 하나 빠짐 없이 다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금발 더 하실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 so much, girls. I gotta say, today it was lovely meeting you and getting to hear your ideas, your wishes. I am a fan starting from today. Yes.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spending some time with G-IDLE. Now, before we end up and wrap up, Soyeon, can you explain a little bit about the stage for Nude? Give us a little bit of an explanation. 네, 이제 보여드릴 시간인데 좀 사실 처음 보여드리는 무대라 좀 긴장이 되는데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Man, I can't wait to see the choreography I just learned. I'm really excited. So, it's time to say goodbye to everybody. Let's say goodbye. I'm going to try something. Okay. Okay. Goodbye. I, Andreas. Yeah. Yeah. Thank you. 우리도 할까요? 그러면은 하나, 둘, 아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이였습니다. Why you did about nerd? Cause you feel so rude. Think outside the box, then you like it. Hello, my name is Yappy Yappy. Your match is 멍청 남들 몸에 sexy sexy yo. Fire, buck and tiara. 내가 혹 너 웃겨.
진동속광 산다만 싸가지 없는 히스토리의 모지 황당한 야유하는 관객도 You treat me you a liar 밝아벗겨져 버린 무비설 별빛이 깨져버린 밤 꿀이 풀뿐 어때도 넌 가진다 해도 다시 사랑받지 못한대도